안녕하십니까. 젤벡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오늘 금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내일까지 5일 연속 산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또 궁금한 곳에 가야 또 도라지를 볼 수 있고 가야 또 새로운 산과 절벽을 마주치기 때문에 황구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3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28분이고요. 일몰은 17시 55분입니다. 이제 내일이 입춘이고 모레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드디어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23년도 첫 번째 보름달이 뜹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최강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행지는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400m 된 산인데 이 산 밑에까지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저 안에 마을 쪽에 차 대놓고 마을 맨 외곽 지역까지 차 대놓고 한참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흥선 지나야 그 위쪽에 오늘 갈 산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도 황구랑 같이 절벽으로 가시죠. 렛츠고! 지금 한 4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산은 안 높은데 이 거리가 멀기 있고 산이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나마 오늘은 바람 덜 불고 날씨가 별로 안 춥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그 뒤에 능선부터는 오늘 가야 할 본산이 싶은데 여기서 아마 좌측으로 꺾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시간 만에 이게 아직 본절벽은 아닌데 절벽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절벽하고 가시덤불 같은 거 하고 측렁풀이 막 움키고 섞여 있거든요. 이곳을 황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한 5m 위에요. 자, 저기 떨어진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 같죠? 그리고 그 옆에 저기도 삭대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고 그냥 그 위쪽에 한 13m 위에 저기 붙어있는 삭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 위로 올라가 봐야 알거든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야, 한 시간 만에 올라왔는데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올라오니까 이거 보시죠. 시방 붙어있고 중급에 아래도리가 꽤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 맞죠? 그리고 저 옆에도 지금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도라지 삭대죠. 그리고 그 위에 저 묵은 데가 하나 떨어져 있고 그 위에 큰 삭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저 바위 사이에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은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 도라지가 있습니다. 진짜 기분 좋네요. 자, 이게 조금 전에서 밑에서 영상 찍었는 그 삭대 한 개, 그 다음 요 올라오니까 또 삭대 한 개, 삭대가 두 개 다 예사롭지 않거든요. 굵기도 굵고 이 아랫도리가 굵습니다. 이게 굵다는 것은 도라지 내두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나뭇가지에 도라지 삭대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라지 삭대죠. 이거 하나 있고 저거는 묵은 도라지 삭대일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삭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삭대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건지 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야, 근데 이 바위 사이에 공간이 별로 없는데 통벽에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은 조심히 잠착해 볼게요. 자, 이 묵은 삭대가 도라지 삭대 맞습니다. 이 뒤에 뒤 끈트머니가 도라지 삭대에 떨어진 거 똑같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기 같은 게 나 있고, 이게 이 삭대가 상당히 굵거든요. 이 삭대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아래 작은 삭대가 두세 개 있거든요. 이야,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여기 지금 붙어있는 삭대, 여기 삭대가 지금 몇 개 묵은 삭대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 위에 가서 로프 타고 한번 살펴볼게요. 야, 통벽 사이에, 골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영상에만 담을까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큰 삭대가 어디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 삭대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거는 통벽이거든요. 저 밑에 거 저것도 통벽 같은데, 저 위에 보시죠. 저 위쪽에 굵은 삭대가 몇 개 있습니다. 저게 아마 아까 광고받는 큰 삭대 그거 같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상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굴삼나무 두 개 연결했거든요. 자, 도라지는 요 절벽 아래에 있는데 이 난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로프 세팅해서 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7m 정도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오니까 여기 보시죠. 이게 아까 밑에서 봤는 그 삭대 맞습니다. 이 삭대가 엄청 굵거든요. 크기도 비슷하고, 요 밑에도 삭대가 있고, 저거는 통벽이고, 요 아래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 그런데 문제는 이 바위 사이에 골타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요 위에 있으면 좋은데, 요 보시죠. 일단은 이런 삭대 받는 것만 해도 진짜 기분 좋습니다. 자, 도라지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야, 굵기하고 길이하고 시방 한번 보시죠. 이건 진짜 예사롭지 않거든요. 보니까 여기 보시죠. 밑에 자 굵은 네도가 나오죠. 이거 하나 위에 하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통벽이거든요. 이게 안 깔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흙 붙어주고 그냥 시도라지로 영상에만 남겠습니다. 야, 이게 위에 있으면 진짜 좋은데 진짜 아쉽네요. 자, 저 위에 도라지는 통벽에 지금 굵은 상태가 박혀 있는 거고, 여 아래에서 도라지가 지금 레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레도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게 여 밑에 삭대 한 다섯 개가 이 도라지 같습니다. 그런데 야, 이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 밑에 도라지 이것도 통벽 사이에 꼴창에 딱 있습니다. 야, 이 도라지 세 개가 다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암인데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 정도에 좀 깔라지는 바위에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 깔라지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이 황구가 지금 여기 헛걸가지고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었거든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야,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런 삭대 봤다는 게 진짜 이 겨울에, 이야,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요 위에다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어 놓고, 이제 절벽 시작이니까 올라가면서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 할 본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아래쪽부터 가서 이 절벽 난간에 떨어진 삭대들이 있는지 이거부터 살펴보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좌측으로 먼저 한번 이동해 볼게요. 분위기는 초입에 좀 도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하면 오늘 황구 기물 하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절벽 쳐다보고 있는데 황구 발밑에 뭐 노란 게 있길래 황구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까만 꼬리 털에 노란 털이잖아요. 이거는 천연기념물 담비입니다. 담비. 야, 이 개 같은 새끼들, 이 보시죠. 이 멧돼지 잡으려고 이 덧나도 없거든요. 덧이 얼마 큰지, 이런 거는 사람 밟으면 사람 발목도 부러집니다. 야, 진짜 이 개보다 뭐한 새끼들입니다. 야, 씨. 이 담비 보시죠. 이 찡겨가지고 발목 부러져가지고 이 못 빠져나가 이렇게 죽었는데, 뭐, 아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개보다 못한 양아치 새끼들 천재입니다. 사내 황구가 이거 철 끊어가지고 이거 폐기시키고 이 담비는 이 근처에다가 묻어주고 갈게요. 아이고 참, 생명은 다 소중하고 더군다나 이거는 천연기념물 약생 담비거든요.
자, 이제 덫을 철거했습니다. 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멧돼지 잡으러 같으면 이 측넝쿨에다가 매면 이 멧돼지 걸리더라도 측넝쿨도 땡기고 잘려서 뭐 뿌짓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측넝쿨에다가 이런 덫을 놔뒀다는 거는 이곳이 야생 담비입니다. 여기 밑에 지금 벌통이 있는데 벌통에 담비가 손대니까 이 새끼가 이 벌통 손대지 말라고 이 덫을 놓은 겁니다. 이곳이 완전 개보다 못한 새끼들. 이런 황구가 저쪽에. 자, 저 계곡 아래 버려버리고 담비는 요 낙엽 아래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이 천장전 기념물 담비입니다. 아까 요 절벽 아래 담비 사체 있는 장소 있잖아요. 이쪽에는 지금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는 없고 이 절벽 위로 올라왔거든요. 아직 도라지 삭대는 안 보이고 여기 보시죠. 자, 작은 삭대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 큰 삭대들은 안 보입니다. 일단 좌우로 이동하면서 계속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 절벽이 가장 큰 절벽 중 한 개인데, 야, 도라지가 있을만한데 이 밑으로 날린 삭대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중간에 턱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 볼만 하거든요. 여기 중급의 소나무에다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로프를 큰 나무가 없어서 작은 놈 세 군에 다 연결했습니다. 이 절벽 아래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지금 한 30m 한 25m 가까이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야, 이런데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 있을 만한 자리가. 지금 여기 낙석 같은 게 하나 있길래 황구가 이거 혹시나 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짝 건드려도 넘어지는데 이 볼통 보러 왔다가 낙석에 맞아서 사람이 또 직사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요? 저 새끼 저거 그 덧 놔뒀는 거 보면 괘씸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 목숨도 귀중하니까 황구가 이 낙석을 굴렸습니다. 야, 이런 자리 씨. 초대물이 한방 딱 있을만한 자리인데 없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저 위쪽 절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벽 올라왔습니다. 야, 올라오니까 저 건너편 절벽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저까지 보고 온다 넘어갔다가 살펴보고 다시 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넘어와서 저 좌측 골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야, 저 넘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오늘 일이 엄청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러면 이쪽 절벽만 살펴보고 저 절벽은 본 시즌에 와보든지. 근데 저 절벽이 좋은 자리가 꽤 많습니다. 지금 계산 잘라볼게요. 지금 시간이 12시 50분. 넘어가 살펴보고 다시 넘어온다. 야, 시간 한참 걸리겠는데. 생각보다 절벽이 엄청 크네요. 황구가 밑에서 봤는 거하고 완전 틀립니다. 야, 건너편 절벽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이쪽 절벽부터 대충 살펴보고 시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절벽 위에 있다가 이 아래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뭐 날린 삭대나 떨어진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 절벽도 괜찮긴 괜찮은데 절벽 사이에 도라지가 붙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한골 건너 이 절벽이 훨씬 나았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한시 다 됐거든요. 잠깐 건너가가지고 대충만 살펴보고 다시 건너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게 벌통이거든요. 여기도 무슨 벌통이 다 오래돼가 다 쓰러졌는데 비바람에 벌통도 이 놓고 관리 안 할 거면 이게 안 놓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것도 나중 되면 다 쓰레기 되잖아요. 나무는 어차피 뭐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지기 자연으로 돌아가지만은 플라스틱하고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썼거든요. 그 관리 안 할 거면 안 놓는 게 맞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 저쪽 절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로프를 요 중급의 골참나무에 연결했거든요. 이 좌측으로 한번 우측으로 한번 한 두 군데 정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는데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뭐 정확하게 있다 없다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본 시즌 돼봐야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턱은 꽤 좋은데 이런 자리도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고 올라갈게요. 그리고 한거 봐서는 이 큰 절벽보다는 저 아래 감춰진 작은 절벽들이 있거든요. 저런 장소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올라가서 이쪽 대충 살펴보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내려가면서 대충 살펴보고 이제 광구가 저쪽으로 한 두 골 건너야 되거든요. 출발지는 저 좌측편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작은 절벽 같은 게 조금씩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대충 살피면서 하산길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는 거하고 직접 또 오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리고 이 절벽이 워낙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 타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 골 건너와서 황구가 출발지 능선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숲속에 가려진 작은 절벽이 하나 나오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20m 위에요. 자, 저 나무 뒤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살짝 보이는데 황구가 봐서는 도라지 삭대 같이 보이거든요. 일단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오니까 이거 보시죠. 도라지 삭대 맞죠? 저 20m 아래쪽에서 황구가 본 게 이겁니다. 황구가 도라지 찾는 거는 귀신보다 더 잘 찾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삭대라도 몇 개 있으면 저게 큰 도라지일 수도 있는데 삭대가 그래 구울지도 않을 뿐더러 이 볼창 사이에 박혀 있거든요. 여기 상에만 담고 갈게요. 이제 중농촌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능선 타고 쭉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밤나무죠. 밤나무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락카를 칠해놨는데 이게 왜 칠해놨냐면 이 무덤 있잖아요. 이 무덤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도 빨간색 락카가 있죠. 지금 일로 올라오면서 계속 락카가 칠해져 있거든요. 락카가 여기서 끊깁니다. 이 무덤, 위무덤하고 이것도 옛날 무덤 같은데 한국어 봐서는 그 무덤의 위치를 자식들에게 잊지 말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무덤 같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자, 한국어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4일 연속 산행인데 반 죽네요. 하산하고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엄청나게 큰 떡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나무 끼워가지고 말이나 소가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 일단 디딜 방아랍니까? 방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곡식을 빻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수작으로 다듬은 거거든요. 이것도 민속촌 같은데 가야보는 건데 귀한데 이것도 차에 싣고 갈까요? 한 300km요 넘게 안 나가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한 100년 됐을 겁니다. 한국 와봐서는 옛날 말들을 소나 말을 저기 연결해 가지고 뭐 곡식을 빻는 그런 겁니다.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구도.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뭐 새로운 곳으로 답사겸 이렇게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 장소가 황구가 옛날에 산행 갔다 왔다 하면서 많이 본 자리인데 그냥 미루타가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그 화렵사하고 가시덤불 속에 가려진 절벽에 초대물 도라지 삭대하고 초대물의 도라지들이 4두가 나오길래 황구는 오늘 첫 번째 산행에서는 엄청 기분 좋고 진짜 야 새로운 곳을 또 하나 찾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절벽 밑에 노랑목도리 담비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죽어있는 거 보고 기분이 급다운됐고 입에서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벌통 놓는 놈들도 황구도 벌통 놓지만은
한국 벌똥을 뭐 집 앞에 놓는 게 아니고 산에 놓잖아요. 산이란 것은 동물과 이 자연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저 누구리나 아니면 오소리나 담비가 꿀을 좋아하기 때문에 덤벼들 수 있고 그 벌통을 해코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잔인하게 그 덫 같은 것도 얼마큽니까? 완전 멧돼지 잡는 그런 덫이거든요. 그 사람 밟아보면 사람의 발목이나 이런 것도 거의 잘리진 않지만 거의 골절이나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그 담비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놔둬가지고 담비가 그렇게 걸려 죽었는 건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무는 황구가 그 덫은 다 철거해 버리고 담비도 이렇게 또 묻어졌습니다. 하여튼 개보다 못한 양아치 놈들 천지입니다. 그럼 황구 오늘 마음 같아서는 그 절벽에 있는 벌통 다 잡아뜨려뿔 하다가 참았습니다.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다 벌통 다 잡아뜨려뿔 내려올라가다가 참았습니다. 그 들고 올라오는 정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황구도 벌을 키우기 때문에 참았는데 하여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담비가 그 벌을 꿀을 처먹어도 얼마나 처먹겠습니까? 또 처먹을 뿐들 그 담비가 그 산의 주인이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황구뿐들 전에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뭡니까 그 무식하게 그 멧돼지 잡는 올무를 담비 닿는 그 길목에다 딱 놔가지고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담비가 그 쪽제비과 중에서 그 노란 목도리 담비가 북방구에 있는 담비 종류에서 가장 큰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노란 목도리 담비가 그 대륙 목도리 담비하고 노란 목도리 담비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쪽제비과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견체 길이는 한 1m 됩니다. 그리고 담비의 모피가 굉장히 고급 모피고 좋기 때문에 옛날에 워낙 남획되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은 멸종 2급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귀합니다. 그게 황구도 사냥하면서 몇 번 못 봤거든요. 하여튼 오늘 황구가 진짜 신기해가지고 보통 다 잡아뜨려볼라 하다가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산에서 양심적으로 한 개도 잡아뜨리진 않았는데 진짜 다 잡아뜨려보고 올라가다가 참았습니다. 하여튼 산이란 것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인이고 동물들이 주인이고 식물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잠시 왔다 가고 소리 없이 왔다가 흔적 없이 오는 것이 사람이 할 도리입니다. 하여튼 개 양아치 놈들 때문에 양아치 새끼 때문에 오늘 황구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안전산행하고 또 대물 도라지 삭대도 보고 내도도 봤으니까 됐습니다. 그 자리는 본 시즌에 안 가겠습니다. 그 위쪽에는 거의 손타구 없고 밑에 감춰진 절벽에만 도라지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놔두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